그걸 알고 싶어서 부처님 그 회상에 모두 보살들이 모여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잖아요. 부처님이 이제 성문 연각 보살 여러 대중들이 모였으니까 즉시에 열애가, 열애는 처가열애, 부처님이 부자 연한 하사 자리를 펴고 자리잣자요. 방석이요. 방석을 떡 펴고 편히 앉아 계셔서 연한이란 말은 편안할 연, 편안할 앉자. 앉는 게 제일 편안하죠. 서 있어도 불안하고 걷는 것도 좀 괴롭고 누워 있으면 나태하지 않아요. 응?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 공부하려면 앉아 있는 것이 제일 좋잖아요. 좌선을 해야 돼요, 좌선. 정좌를 해야 되고. 정좌법이 있죠, 고요히 앉는 법. 또는 좌선법이 있죠, 좌선을 하죠. 금강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금강경에 부자의 자라. 그런 말 나오죠. 부처님이 걸식을 다 하고 발을 씻고 바로 다 거두고 그리고 어떻게 방석을 펴고 앉았다고 금강경에 나와 있죠. 부자의 자. 그러니까 수보리가 그 보고 희화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보살을 잘 훈념하시며 보살을 잘 부촉하시나이다. 그런 말을 했죠. 부자이자와 같은 거죠. 열애가 자리를 떡 자리 줬자요. 펠붙자 방석을 떡 펴고 편안히 앉아 계셔서 유제 회중하사 모든 회중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을 회중이라고 합니다. 모인 대중들 회중이라고 하죠. 회중이라 하이다고 회상이라 하이다고. 회상, 회중, 회화라고도 쓰고, 그 모임을 말할 때 회상, 또 모임을 말할 때 중, 모임 밑에도 회화라고도 하죠. 내가 그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 회화에. 만공신님 회상에서 공부했다. 만공신님 회중에서 공부했다. 만공신님 회화에서 공부했다. 같은 말이지. 어? 상중하는 같지. 보통 회상이란 말을 많이 쓰지요. 모래자 잘 모른가 봐요. 이 회자 법회라고 할때회 모임을 가진 회중이나 회상이나 같은 말이죠. 그 회중들을 위하여 차라리 이회중이라고 봐도 되지요. 이중자를 써도 되죠. 이중이 바로 세중이지. 중자가 제일 좋은가 봐요. 중들이 모였기 때문에. 중. 원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에서 나간 거요. 글자는 이렇게 쓴데. 승가야 중 하는 중. 대중이라는 중자. 이자 대중이란 중자죠. 3인 이상이 모이면 대중이라요. 부처님은 그 성가란 말은 화합이거든. 3인 이상 단체 생활을 해야 돼요.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건 화합 또는 중. 중이라고 해요. 이 대중이란 중자. 그래서 이 자를 원래는 우리말로 이제 만들라니까 인도말로 성가인데 상카인데 우리말로 이제 훈석을 갈때 이걸 중승 이렇게 이중자 같은 거지 이제 여기 화합중이라는 중자 그렇게 해서 말이 된 거예요. 언제든 중이지 뭐 상도 아니고 하도 아닌가 봐요. 중은 중이라 회중. 회중을 위하사 깊고 깊은
심오한 법을 선시하신다. 부처님께서 깊은 진리, 가장 심오한 대승진리 그런 법문을 했다 말이죠. 법문을 했다고만 나오지 어떤 법문인지는 안 나오잖아요. 법화경에 법화경을 연설하시기 전에 무량이 경을 설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와 같이 여기도 응원경 연설하시기 전에 어떤 심오한 법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마 순응음 삼매경인지 뭔 게인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그 법연에 자리연자 법연이란 말은 법회, 법회의 그 법석에 법석이나 법회나 같은 말이죠. 법연이나 자리연자요. 자리 법석이라고도 하고 또는 법회라고도 하고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 지방말에 법석거린다고 많이 말하죠. 법석거린다고. 법석거린다고. 법회 때 대중들이 많이 모여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것을 법석된다고. 어? 원래 법석에서 나온 말이에요. 법석이나 법연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법회라고도 하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이 법석거린다. 사람이 많이 붐비면 법석거린다고. 절에 그 법회가 있을 때 법석거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말 이제 하나는 기억하시겠네. 이제 법석거린다. 어? 여기도 좀 분비고 좀 많이 법석거려야 하는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가지고 아, 법석인지 불석인지 말이지. 예? 맹랭한 정조한가 보지. 그래서 그 법회에 모였던 법자리에 모였던 청정한 대중, 맑은 대중이란 말이죠. 때묻지 않고 마음이 청정하고 모두 다 진리에 들어가서 마음과 경계가 주관 객관이 맑은 청정한 그런 대중들이요. 보통 뭐 무력이 가득 차가지고 다른 욕심에 혈안이 된 그런 대중들이 아니고 법연의 맑은 대중들은 미직률을 얻었으며 과거에 없던 과거에 옛날에 없었던 그 사실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것이 참으로 새로운 보기 드문 그러한 미직률을 얻었다. 미직률한 말은 일찍이 없었던 거 일찍이 있지 아니한 것을 얻었다. 과거에 없었던 것을 지금 새로 깊은 법문을 좋은 법문을 듣게 된 것을 무척 좋아했더라 말이죠. 가능선엄은 변 치방계하니라. 가능선엄은 치방계에 투루하니라. 가능빈가란 말이 새라요. 새 이름을 말한 거예요. 가능빈가. 가능빈가를 줄여서 가능빈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줄여가지고 가늠이요. 가능빈가. 소리가 좋은 새라요. 새. 호성조. 또는 요성주라고도 하고 가능빈가는 인도에 있는 새라요. 새. 그 말을 줄여서 이제 말한 거죠. 가능선엄은 부처님의 음성이 가능빈가 소리보다 더한
구루 설법을, 부처님은 설법 소리를 말한 거죠. 미묘한 음성. 구루 설법을 미묘한 음성인 가능선임이란 말은 바로 부처님의 음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비유로 부처님의 음성이 시방 세계에 두루하니라. 부처님께서 깊은 심오한 법문을 가신 그 부처님의 설법 소리가 관음빈과 같은 그런 설법 소리가 시방 세계에 두루하다 말이야. 신선이라면 상당히 신성시하지요. 신선의 소리. 부처님도 신선이라도 하잖아요. 금선 대선. 부처님의 음성을 말한 거요. 비유로 관음빈과처럼 묘한 소리 또는 좋은 소리, 그 새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좋은 새가 없죠. 꾀꼬리 같은 음향란이 그 꾀꼬리 앵자를 쓰지요. 그 꾀꼬리 같은 소리를 좋다고 하지만은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치 않잖아요. 관음빈과는 못 들어봤으니까 내가 굉장히 듣기 좋은 책이었지요. 항사 보살이 항아 모래수와 같은 여러 보살들이 아까도 보살이 나왔지만 또 여기도 나오죠. 아까는 보살이 해제 때 자기가 의심을 해결하려고 모였다고 그런 말이 나왔죠. 여기는 이제 모여든 보살이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이상하지. 요 말이 저 위에도 나왔어야 할 긴데 항사보살이 도량에 와서 모였으니 이 설법하는 도량에 이 도량이 기원정사죠? 기환정사 진라벌성 기환정사 이 도량에 모였으니 거기서는 문수사리 보살이 가장 우두머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까 나한들 가운데는 사립을 못 걸린 수보리가 우두머리가 되었지만은 보살 가운데 문수사리가 가장 우두머리가 되었다. 문수사리는 그 전에 말했죠. 범어라고. 묘덕이라고 번역해요. 묘한 덕. 묘길상이라도 하고. 묘덕, 유수, 뭐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지수라고도 하고 지혜지자 버리수자 부처님의 음성은 한량없는 세계를 지나서도 그 자리에서 듣는 것과 똑같이 들린다고 옛날에 목관련 존자가 신통으로 부처님 음성이 어디까지 사무쳐서 어디까지 들리는가 하고 이 세계를 누비고 가봐도 꼭 그 자리에서 듣는 것처럼 소리가 그렇게 들렸다는 그런 말도 있지요. 거기까지에서 이제 아까 이제 자자 때 모인 것을 대충은 설명했죠. 저 위에서 여시야문 일시불 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서분입니다. 서분. 서분이라고 말합니다. 서분, 정종분, 유통분 세 가지로 나오는데 서분이요. 서분이 계속 상당히 많이 나가요. 경이 거기에 세 가지로 들려 있어요. 여시야문에서 붙어서 지금까지 계속 서분이요. 그 다음에 정종분이 있고 정종분 유통분이 있고 경마다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이걸 삼분과목이라고 합니다. 삼분과목
3분과라고 해요. 세 가지로 분과를 해서 서분이란 말은 제일 머리말 이제 처음 연기를 말한 서론이죠. 서론. 그 다음에 이거는 본론이고 본론. 이거는 마지막 끝맺음 결론이고.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위 뭐여 제신라불성 기원정사에서 붙어서 지금 계속 서분 아직까지 서론이다 해, 서론. 개완수에서는 여기서부터 정용본으로 했던가 아마 그럴 거요. 바사이광 나올 때를 그때 바사이광이 자기 아버지 부왕을 위하여 아버지가 임금이니까 부자관이 다 임금이니까 아버지는 부왕이죠. 그 부왕을 위하여 바사이광은 누구냐면은 여기에 신라벌성 그 신라 사위국의 왕이라요. 부처님하고 나이가 동갑이요. 바사이광이. 바사이광은 사위국 임금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사이건 승군이라고 번역해요. 승군. 군대 전쟁이 나가지고 군대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승군. 그때 탄생했다 해서 승군. 승군이라면 좋잖아요. 항상 승리를 해라고. 바사익은 승군이라는 뜻인데 언제든지 이 다음에도 승리를 해라는 그런 의미에서 승군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날이 이제 해전날이죠. 자기 부왕을 위해서 휴일에 제를 경령할세. 휴일은 제삿날이죠. 돌아가신 날을 꺼린 그날을 당하면 아들, 딸이 부모의 돌아가신 날은 좀 마음에 좀 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휴일이라고 해요. 휴일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합니까? 휴일과 똑같은 말이 있어요. 길이라고 하죠. 기제사. 어? 길, 휴일 같은 말이에요. 깊이 한다는 기, 꺼린다는 뜻 아니요. 휴일에 재를 경량할세. 재라니까 무슨 49지 같은 그런 재가 아니라 이 재자는 음식을 점심 공양 먹는 것을 재라고 합니다. 재식시에. 재란 말은 여기서 말한 재는 예술재 같은 그런 재가 아니에요. 재는 바로 중식을 재라고 그래요. 중식이 뭐죠? 점심. 어? 밤참 먹을 때? 점심 먹을 때가 중식이요. 해가 한낮에 이렇게 됐을 때. 그때 먹는 것을 중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중식을 가장 중요시하죠. 서구 지방의 사람들은 저녁에 잘 먹고 저녁에 재미 보려고 저녁밥을 더 중요시 여기죠. 휴일에 재를 경영할 때 부처님을 궁에게 정하여. 궁액이란 말은 자기가 사는 궁중에 정했단 말이에요. 액이란 말은 가장 깊은 내전이에요. 겨드랑 액자니까 겨드랑은 잘 보이지도 않은 깊수관대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자기 아버지 제삿날 여러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리려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리려고 부처님을 자기 궁 안에 초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바사이왕은 스스로 열애를 영접하고 부처님을 맞아들이고 진수와 무상묘미를 널리 베풀며 만반 진수
진수란 말은 여러 가지 좋은 음식이죠. 위 없는 최상의 묘한 음식 맛을 다 널리 장만하고, 그리고 또 겸하여 다시 여러 대보살들을 친히 맞을 연자 맞아 드리니라.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모두 그런 보살들도 공양을 자시라고 이제 영접을 했단 말이죠. 한참 이제 재미나게 자시겠네요. 바사이광은 궁중에서 그렇게 차리고 지금 초청을 했지만은 또 그 밖에 이 사유성, 칠라벌성 성 가운데도 다시 장자와 거사가 있어서, 거사랑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죠. 청정하게 자기가 배설하지 않고 선비로 있는 게 장자, 거사지요. 장자란 말은, 장이란 말은 나이도 지긋하고 나이도 어른이 되고 덕도 높고 또 문벌이나 친분이나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장자라고 합니다. 장자와 거사가 있어서 동시에 같은 동시니까 7월 보름날 점심때 동시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해서, 왕은 부처님과 보살 높은 분을 영접하고 이제 성중에 장자 거사들은 스님들을 이제 영접을 하고만요. 그래서 부처님이 와서 응하기를 기다리거늘 기다렸자 부처님께서 거기에 이제 와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를 명령하사 문수 보살을 시켜서 성중에 여러 장자 거사 집에도 가서 밥을 나누어 먹도록, 보살과 및 아라한들을 나누어서 다 이제 거느리어서 통솔을 해가지고 여러 체주를 응하게 하십니다. 체주란 말은 장자 거사들이 이제 중식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체주 아니요? 공양을 짓는 사람이 공양주지요? 예? 그와 같이 제를 올리는 사람이 제주들이죠. 여기까지 이제 징신서가 끝났죠. 정맥수에서는 징신서라고 본 겁니다. 서에도 둘이 있어요. 서분에도. 서분에 가서 둘이 있으니, 첫째는 징신서. 두 번째는 발기서. 징신서는 그 여기까지서 끝났어요, 이제. 징신서라는 것은 여섯 가지 징신이 나왔죠. 친문, 시주, 처중 여섯 가지 징신서가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육종 징신서라고 정맥소는 그렇게 말했죠. 여섯 가지 징신서. 여기는 이제 치타 발기서라. 안한존자가 타락한 것을 보였단 말이. 여는 육종 징신서. 정맥소에서는 이렇게 과목을 정했죠. 타락한 것을 보인 발기서가 이제 그 다음이요. 그만 해야겠네요. 예. 육종 징신서가 끝났고 이제 치타 발기서가 나오는데, 치타 발기서는 안하니 지금 여기에 참석을 못했다는 말이 나오죠. 밑에 보면 안하니가 딴 데 걸시가로 돌아다니다가 마등가를 만나서 재미보게 되었거든. 그게 이제 치타라. 그 다음에 이제 합니다.
법문이 아직은 지금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시작이 되려면 아직도 더 많이 있어야 돼요. 안한존자하고 부처님하고 이제 대화가 될 때 이제 법문이 제대로 나오지. 이제. 아직은 지금 이 모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회의록 작성할 때 처음 이제 모인 사람들하고 어떤 동기로 모였다는 것하고 누구누구 참석을 했고 누구누구가 어떤 모임에서 어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한 거고 아직까지 이제 정식 그 법문은 정종문에 가서 나옵니다. 정종문이라서는 발언 그 종이니까 제일 서분이란 말은 처음 머리말이란 뜻이고 머리서자 여기는 이제 머리말이 아니라 주가 되는 가장 어떤 주가 되는 것을 정종이라고 하거든요. 정종분에 가야 법문이 시작돼요. 그만합시다.